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우리 이 참외, 또는 멜론, 요건 이제 멜론입니다. 멜론이 이제 제법 이제 냈더, 그죠? 그물 무늬들이 살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러 개가 많이도 열렸네요. 자, 요 멜론은 참외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그 우리 뿌리가 있는 저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여기로 물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박이나 넝쿨성 작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첫째는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말라서 죽게 되고요. 두 번째는 참외는 터지는 경우는 없는데 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균성 질병들이, 즉 역병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죽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물을 끊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는 여기 있는 지주대, 고추 지주대하고 고추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농사용 집게,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대를 가운데 쪽에,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가운데 쪽에 쯤에 박습니다. 이제 가급적 가운데 쪽은 두 개를 박는 게 좋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저쪽으로 탱탱하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쪽도 그리고 좌우로 자, 요렇게 여섯 군데 지주대가 박혔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 고추끈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높게, 그 다음에 가위로 나가면 좀 낮게, 요렇게 설치를 할 겁니다. 다음은 요쪽 옆에 있는 물매를 요렇게 잡아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기 좋도록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낮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감아서 팽팽하게 해준 다음에 이쪽 옆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딱하게 물이 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지주대를 세우고 비닐을 딱 덮을 수 있는,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이제 이렇게 딱 묶어 놨죠.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그리고 양 가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이 쉽게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주면 저기 있는 뿌리 쪽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걸 바닥에 완전히 붙이면 안 됩니다. 붙이면 안에 내압이 차서 바람이 불면은 터져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이렇게 내려놓는 거, 좀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비닐을 이용을 해서 지붕을 씌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중앙 부위부터 용사용 집게, 요걸 이용해서 딱 집어 나가면 됩니다. 자, 이쪽도 팽팽하게 당기면서 잡아줍니다. 요걸 이제 투명한 비닐을 해야 이게 참외나 멜론에 잎이 광합성 작용에 방해가 안 되겠죠. 금정 비닐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늘이 쪄서.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쳐 놓으면 어떻습니까? 저 뿌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비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양가 쪽으로는 두둑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려서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참외나 멜론은 물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참외 밭입니다. 이 참외는 마찬가지로 요거는 한 구덩이에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치를 해서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걸 이제 응용을 해서 참외밭에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 장마철에 슬기롭게 잘 대치를 해서 참외 농사, 멜론 농사에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게 드시고, 한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